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텐텐베거 검색기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색기 특강에 맞춰가지고 좀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검색식에 대한 원리와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 검증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뭐그 종이 한 장에 뭐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그한 장으로는 설명이 너무 부족해 보여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검색식에 대한 원리는 우리가 이제 상승 이후에 하락이 이루어지는 구간에서 포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로직을 만들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눌림목에 대한 원리를 응용합니다. 다르게 본다면 뭐 하락을 할때 맞춤식으로 매수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상승하는 종목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추격 매수에 대한 신호가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매매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기존에 있던 저희가 이제 불꽃식 검색식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이었는데 우선 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변경했고 그리고 이제 단기 구간 내에 중복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좀 일부가 제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부담이 없게 접근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좀더 추가적인 혜택을 드리는 방안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림을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추출됐던 날짜가 3월 16일,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5월 12일 날 추출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제가 이제 반도체판이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SK이닉스가 3월 16일 날 검색식이 추출이 됐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반도체판이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거고, 최근에 2차전지가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2차전지에 대한 강한 반등을 예상했던 것도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또는 에코프로 많은 기업들이 그중에서도 에코프로 BM은 5월 12일 날 추출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2차전지가 반드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정말로 이렇게 검색식이 추출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우선은 이제 3월 16일 날 보면 이번에 SK이닉스가 추출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총 5개 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다날, 아프리카TV,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코오롱인더 이렇게 총 5개 종목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날 이제 저점을 찍고 우리가 종가상으로 계산을 했고 76,700원이 아닌 79,000원 종가상 이후에 97,000원까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났고 최고가는 92,500원이었습니다. 이제 코오롱인더는 42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5,65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다날은 4425원 이후로 4750원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아프리카TV는 8700원 이후 9300원까지 오르는 모습이 보여졌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추출됐던 날 이후로 12만 4200원 이후에 14만 400원 뭐 그림에는 14만 3300원까지 고가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5월 12일 날도 추출이 되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앞서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추출이 되기도 했지만 휴마시스라든지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한미글로벌 한농화성 어반리튬, 하이드로리튬, 테라사이언스가 검출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더라도 2차전지 또는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주들이 5월 12일 날 많이 검출이 됐는데 이때가 바닥이라고 판단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반리튬이 그 이후로 19,060원부터 28,500원까지 단기 상승이 가능했고 한농화성도 17,210원부터 21,400원까지 단기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글로벌도 29,000원에 33,200원까지, 그리고 하이드로리튬도 34,000원에서 43,200원까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에코프로 BM도 227,500원부터 시작해서 27만원까지, 자, 그리고 코스모학은 52,100원에서 54,500원, 에코프로는 544,000원에서 662,000원까지 단기간에 상당한 급등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더 오르는 모습, 그리고 이제 휴마시스도 2725원에서 3275원까지도
오른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5월 22일날은 두 가지 종목이 추출됐는데 코스모화학과 에코프로였고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오는 강한 상승세를 동반하는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검색식의 특징은 매일마다 이제 종목 추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월달 실제 추출 내역을 보더라도 4월 4일, 4월 7일, 4월 10일, 4월 11일, 18일, 19일, 20일, 21일, 24일, 자, 25일, 26일, 27일, 28일 이렇게 추출이 됐고 나머지는 추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요 추출된 날짜만을 저희가 적어 놓고 추출되는 날 한 종목이 걸릴 때도 있고 또는 이제 네다섯 종목이 추출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검색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추격 매수라든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포지션을 유지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있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색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색식과 2개월 회원방송 참여까지 해서 이번에 서비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에 한해서 서비스를 한번 해보실 수 있고 없으신 분들은 키움증권 가입하셔서 무료로 또 다운받으셔서 HTS 하시면 되니까요. 화면 번호는 0150으로 누르시면 조건 검색이 나타나는데 자 거기에 불꽃식 검색식 D23 버전 1.5 이렇게 조건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추출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눌림목과 하락에 대한 검색식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 검색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로 가지고 우리가 검색식만으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검색식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검색식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상세한 내용은 공개방송이라든지 또는 회원방송을 통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주식 성공 투자하시고 즐거운 주식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